対する考え方、これが尊敬に値する国家であり、尊敬に値する人たちが住んでいるんだと、そういう考えがふるさとで過ごしていた少年時代にも確立される。당시 일본인 대부분은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이 일본의 근대화를 이룩하고 강대국을 실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다니는 민중은 일본이 자행한 전쟁과 식민지 문제에 대해 무지했다.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운동 당시 한반도로 파병된 고향 사람들이 돌아와 자랑처럼 전하는 무용담을 후세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였다. そのこに電話かけてるんでしょ。たまに早いかけてますね。そういうおっちゃんたちが自慢して、朝鮮の農民を追い詰めてどうやって虐殺したかっていうことを若い人者たちに語るんですよ。で、それがもうでみんな人間の悲しさで喜んで聞くわけでしょ。そういう雰囲気がもう耐えられなかった。고향을 떠나 도쿄로 상경할 무렵, 청년 후세는 기독교적 파괴주의에 대한 이상을 품고 있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전쟁과 폭력을 부정하는 톨스토이의 전쟁 반대론과 휴머니즘에 심취했다. 후세는 톨스토이가 대지주인 것을 부끄러워했듯 자신이 일본인인 것을 부끄러워했다. 弱く正直な人々のために私に力を与えてください。 1899년 메이지 법률학교에 진학한 후세는 프랑스 혁명과 천부인권 사상 등 서구 근대 사상을 습득하며 자기 철학과 실력을 쌓아나갔다. 1902년 23살에 어렵다고 소문난 판검사 등용 시험에 단번에 합격했다. 이듬해 검사 대리에 임명됐지만 6개월 만에 검사직의 회의를 느끼고 사임했다. 要するに当時から犯罪っていうのは社会的な個人が例えば共謀である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社会的な背景から犯罪っていうのは生み出されるんだという考えを持ってたと思うんですね。ですから犯罪者を処罰するというのは極力避けようと。そこで検事代理の仕事をやっていた時に彼は不起訴の連発をするわけですね。 당대 출세의 지름길이었던 검사직을 탐욕스럽고 잔인한 직업으로 비난하며 사직의 이유를 밝힌 후세는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도쿄에 법률사무소를 차린 후세는 실무에 유능하고 현실에 입각한 변론으로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연평균 250건이 넘는 사건을 취급했다. そういういわゆる死刑囚の事件をどんどん取り上げました。積極的に取り上げました。しかもほとんど報酬なしでそういう事件を引き受けるというその活動を展開しました。その中のいくつかでは無罪を勝ち取っている。そういう弁護活動の中で彼の知名度がどんどん上がっていった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1920年、후세는부와출세의길을스스로끊고자기혁명을단행했다。경제적으로성공한변호사로서의입신출세를거부하고사회적약자와더불어살겠다는의지의표명이었다。그는일본내사회문제만이아니라식민지조선인의이익을위해서직접나서겠다고밝혔다。법정에서사회로조선인을향한양심선언이었다。또한
나르데